오늘의 강의는 그냥 일반인들 또는 대학생들 아니면 이제 기자들이 이러이런 정보를 검색할 때 이런 걸 알면 더 좋겠다라는 수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 수준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되게 걱정되는 게 제가 기자 대상으로는 강의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 워낙 바닥이어서 제 강의 수준이 굉장히 하향 평준화가 돼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시작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올려야 될지 제가 또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를 자 오늘 점심을 8명 먹었는데 58,600이 나왔습니다. n분의 1하면 1은 얼마일까요? 라는 계산을 가장 빨리 해주시는 분 아 이렇게 암산을 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홀수로 하려고 했어요. 7,200원 나와요? 한번 뭐 어떻게 예 7,320원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 네, 구글 차이나 쳤습니다. 제가 거기 어디 상품이 있었어요. 앨리스님 혹시 거기 있는 거 던져주실래? 거기 가방 있지 않았어요? 없나? 그냥 푹 던져. 아, 구글 창에서 그냥 이렇게 계산기처럼 숫자 넣으면 되는 거 알았던 분. 그러니까 제가 수준을 알아야 되니까. 아, 그럼 이 정도는 다 아시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이상한 앨리스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아 이것도 이건 상식인가요? 언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맞아 앨리스다. 검색해 보신 분 계세요? 아 네. 검색해 봤어요? 아 누구로 나요? 저도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 검색창에 저희는 정답을 주려고 그래. 예를 들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검색하면 보통은 여태까지는 이상한 나라 단어가 들어갔거나 앨리스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두 개가 들어갔거나 그래서 검색 결과에 이게 들어간 거를 주려고 했던 게 여태까지의 검색이었어요. 근데 구글이 지식 그래프라는 걸 하면서 연결을 해놨어요. 띵과 사람과 이런 걸 팩트를. 그래서 아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책이 있고 저자는 누구다. 또 저자의 와이프는 누구고 저자의 또 다른 작가는 다른 작품 뭐 이걸 다 연결해놔갖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저자는 그럼 답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상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갖고 오셔요. 그 다음 저희 이 지금 폴더를 다 보고 계시나요? 이 파일을? 아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검색해야 돼요.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 우와 여기 진짜 추워요 이렇게 돼요 라고 했는데 기자 입장에서 어머 신기하다 이거 한번 취재해봐야지. 근데 이거밖에 없어. 페이스북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 이거 어떻게 검색할까요? 그럼 네. 사진을 검색해. 아 사진으로 사진을 이거 알았던 분. 아 오늘 큰일 났네요. 네. 예 이게 스위스였대요. 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최근에 요 작품 전시회가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되게 좋아했던 작가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으로 사진을 검색하면 돼요. 이거 혹시 이런 거 다 처음 들었다 하는 분. 괜찮아요. 한 10분 정도. 그러면 일단 어떤 것들은 좀 너무 다른 분한테 쉬울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구글 검색창 그냥 하얀 거밖에 없어요. 구글은 검색 엔진이고 포탈은 아니에요. 그래서 포탈은 그 안에 컨텐츠를 갖고 있는 거를 저희는 보통 포탈이라고 부르고 검색 엔진은 순수한 검색 엔진은 이제 다른 컨텐츠를 찾아서 보여주는 게 검색 엔진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한 18년 동안 검색만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구글도 한국에서 이렇게 이거 화면 하나 갖고 될 것인가 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도 약간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브라우징을 좋아하기 때문에 검색 엔진만 갖고는 안 된다. 근데 결국은 저희가 가장 잘하는 거는 검색이고 다른 컨텐츠를 넣어서 괜히 그 사람이 사용자가 들어와서 헷갈려서 다른 컨텐츠를 보다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저희의 미션은 정말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정보를 잘 정돈해서 잘 사용하게 해주자 라는 미션에 충실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는 첫 페이지를 이렇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션이었고요. 전세 60조 웹 URL이 있어요. 그 페이지가. 저도 이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008년도 불과 한 6년도 전에는 1초밖에 없는 게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생기고 매일매일 저희가 보면
어저께 없었던 검색어, 새로 찾는 검색어 15% 된대요. 그걸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검색량이 적이 있는지 또 검색해야 될 게 많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화 해야 되고 계속 크롤링하고 색인하고 이거를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 세계 웹 콘텐츠가 있어요. 물론 디지털화 안 된 거가 더 많대요. 디지털화 된 게 뭐 제가 알기로는 30%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 아날로그 문서로 된 것도 있고요. 근데 디지털화 된 걸 언어별로 이렇게 봤더니 가장 큰 거는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영어겠죠. 저희 자료가 있으면 나오겠지만 한국은 채 1%도 안 돼요.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기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 말로만 된 거, 한국어로만 된 걸 하게 되면 굉장히 좁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언어로 된 문서를 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검색하실 때 뭐 구글 번역이나 이런 것도 좀 사용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갖고 왔고요. 예, 하루에 저희가 30억 회 검색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검색하지를 또 파악하면 그게 관심사이기 때문에 또 기사 쓸 때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검색 트렌드라고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활용해서도 기사를 조금 더 좀 충실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글에서 미디어들이 알면 좋은 툴을 하나로 모아놨거든요. 여기 사이트 가보면 모든 게 취재를 할 때 필요한 거 아니면 비주얼라이션 할 때 필요한 거 데이터를 어떻게 도표하는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색은 쉬운 거지만 제가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저희 뭐 검색 9.7.care 예, 오늘은 이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 이거는 또 검색 안 하고 싶군요. 이분이 매운 정도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레벨화 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뭐 피망은 얼마, 뭐 매운 청양고추는 얼마 이런 거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검색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제가 만약에 오늘 가장 핫 뉴스가 뭐였나요? 경제 쪽에. 아니면 정치 쪽에, 아니면 사회 쪽에. 오늘 뉴스를 안 봤나요? 네? 복지원? 박지원 탈당? 써졌어요. 예, 박지원 탈당하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저희의 뉴스 포맷이에요. 잘 좀 예, 확대를 하면 이제 이게 아주 기본적인 아까 10분을 위해서 기본적인 게 이제 전체 이미지 뉴스 동영사 이게 이제 카테고리가 위에 나와요. 기본적인 프레임 말씀드린 거예요. 검색 도구를 넣으면 이거를 언어 한국어로 된 것만 찾겠느냐 아니면 혹시나 내가 만약에 박전 탈때 영어로 된게 있으면 한국어로 포함 다 해서 볼 거냐 아니면 날짜 나는 옛날에 또뭐 이분 탈당하셨나 하여튼 뭐 뉴스가 많았을 테니까 옛날 거 말고 최근 건 보겠다 그러면 이제 날짜를 하게 되고 결과도 뭐 완전 일치냐 뭐 모든 결과를 볼수 있어요. 검색 도구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톱니바퀴가 있어요. 톱니바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고급 검색. 다른 것도 사실은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뭐 언어를 뭐로 할 것인지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고급 검색. 조금 더 내로 다운하는 거. 사람들이 구글 검색 그러면 그래 좋아. 구글 뭐 내용도 많고 검색도 다 좋은데 그런데 너무 많아 검색 결과가. 그래서 그냥 난 초록색으로 간다. 뭐 이런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많은 검색량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좁혀가는가. 이거는 요 고급 검색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페이지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보면은 삼각형 요 쬐끄만 바가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네. 검색해서 동시에 저장돼 있는데. 예. 가장 최근에 크롤링 됐을 때에 검색된 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저장된 페이지. 근데 이게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캐시를 가져가지 못하게 그 세팅 해놓으면 이건 못 갖고 가니까.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보면 이거는 1월 21일 날 크롤링 한 거래요. 그러니까 어저께였죠. 이게 사이트별로 크롤링 하는 주의가 달라요. 아주, 그러니까 컨텐츠 업데이트가 가장 빨리 자주자주 되는 데는 자주자주 해요. 저희도.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블로그. 근데 뭐 기업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되게 천천히 하니까 자주 안 하니까 저희도 이걸 아주 뭐 자주 하진 않아. 이게 근데 이 저장된 페이지가 기자들한테 왜 중요하냐? MBC에 제가 어저께 막 찾아봤더니 갑자기 뭐 MBC에 누가 해갖고 뭐를 지워달라고 삭제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삭제하고 또 보고 싶잖아. 네, 또 뉴스 써야지. 그럴 때 저장된 페이지를 가면은 그게 보통은 다 있어요. 마지막에 크롤링한 거. 그래서 그 저장된 페이지를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가요? 아, 네. 쉬운 것 같죠. 네, 여기까지 넘어갔고요. 검색에서 이게 가장 큰 틀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이제 제가 만약에 제가 어저께 요 예제를 하려고 뭐를 해봤냐면 제가 여기 검색 예제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미래부에서 발표한 어떠어떤 보고서에 의하면이라고 뭐가 나와갖고 미래부를 딱 가려고 갔어요. 근데 그 보고서를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각의 웹사이트들은 검색 엔진을 자기네들이 씹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려고. 근데 구글은 사실은 검색만 18년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구글 검색만큼 따라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지 않아도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혹시 되게 많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아시는 분? 네. 아시는 거죠. 아는데 너무 쉬워서 얘기 안 하는 거죠. 네, 만약에 제가 뭐 4대강 수질 오염을 이제 검색을 한다고 치면은 뭐 여러 가지 쫙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나는 최근 것만 보겠다면 아까 검색 도구에서 최근 모든 날짜를 이제 날짜로 가면 되는 거고요. 또 아니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고급 검색 가셔서 4대강 수질 오염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있겠지만 난 조금은 더 정제된 리포트를 보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일 형식을 PDF로 하면 돼요. 이건 리포트 할 때 많이 보셨죠? 예. 그 다음 이거는 그럼 제가 모든 형식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만약에 이거를 특정한 사이트, 만약에 이건 환경부다, 그럼 여기다 환경부 홈페이지를 따따따 홈페이지를 넣으면 제가 환경부를 안 가더라도 이 4대강 수질 오염에 대해서 그 사이트에 있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트, 이게 명령어는 있어요. 뭐 사이트 땡땡 뭐뭐 이렇게인데 굳이 외우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안 외우고 그냥 여기 가서 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어느 공공기관 웹사이트인데 거기서 발표한 보고서라는 게 있어서 또 들어갔어요. 예제 만들려고 때 그 웹사이트는 검색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 사이트에는 검색.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참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사이트 URL을 여기다 넣으시면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이트 검색이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파일 포맷을 정지해서 볼 수 있는 거. 뭐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많이 찾겠다 그러면 이 파일 형식을 PPT로 좁혀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기능은 저희가 검색량 검색 결과가 되게 많이 나올 때 좁혀가는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파게티 레시피를 찾는데 나는 토마토 말고 그냥 크림이나 뭐 오일로만 바겠다 그러면 빼는 거거든요. 이걸 빼기. 그럼 여기다 토마토 이렇게 치면 돼요. 물론 명령어를 알아갖고 스파게티 레시피 한 칸 띄고 마이너스 토마토 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뭐 구글에 여러 가지 많은 사이트들 하나도 안 외우고 그냥 검색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급 검색을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저희 구글에서는 가능하면은 뭐 조사 이런 거 있으나 없으나 없는 걸 치기 때문에 그냥 없이 해도 그게 상관없고 띄어쓰기 얘가 알아서 보통 다 하니까 띄어쓰기 크게 상관없고요. 아까 지식 그래프는 저희가 다 이렇게 연결해놨기 때문에 그 답을 주려고 한다. 만약에 뭐 아까 헨리팔스의 배우자 몇 명인지 아세요? 헨리팔스 배우자가 6명이셨대요. 사진과 이렇게 짜르르 이렇게 다 주고요. 이거는 기존에 웹페이지가 있어서 주는 거예요. 저도 이것도 한번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20분도 이렇게 두 개 이미연님과 김남주님으로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구글이 사생활을 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에 이분을 결혼했다? 이혼했다?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 그럼 그걸 얘가 이해를 하는 거야. 막 크롤링 해갖고 아 이때 결혼했고 이때 이혼했구나. 그래서 배우자는 두 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식 그래프는 아주 초 단계.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웹페이지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있는 그런 things, fact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다 연결해 놓고, 근데 이거를 결과물을 주는데 저는 0.5초 내에 줘야 되니까 이 뒷단 엄청 바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직까지 이게 초기 단계고, 지금 이제 검색이 하는 것들은
저희는 이제 모바일 퍼스트라서 모바일 검색을 지금 더 먼저 연구를 하는데, 뭐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누구니? 라고 물으면 오바마야. 답이 나오죠. 오바마라고 검색 결과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와이프는, 그러니까 히로 그냥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지분, 그 사람 어디 살아.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 연결되면 아 얘가 요 사람들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구나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직 초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검색이 자기가 찾는 걸 주는 게, 문서로 나온, 여기 검색 쿼리에 나온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 뭘 원하는가, 그걸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검색이고요. 고급 검색 제가 쭉 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검색 트렌드를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검색 트렌드 한번 사용 많이 해보신 분이요. 아, 언제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사용했어요? 사용해서? 그 보고서 쓸 때. 네. 어떤 검색어가 언제 인기 있었는지 하려고 했을 때. 네.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인디 밴드가 언제 인기를 얻었는지 네. 검색을 해봤더니 네. 특정 시점에서 높아졌으면 아 이때 어떤 방송을 나갔거나 아니면 앨범을 발매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네. 이야기 풀어가는 게 네. 맞습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검색 트렌드 하나 갖고 예를 들면 뭐 이 그래프를 하나 갖고 기사를 뭐 잘 써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시리아 혁명 때 시리아 레볼루션으로 검색을 더 많이 하다가 중간에 바뀌어서 시빌 워 이제 내전처럼 돼버렸거든요. 이게 사실 뉴스랑도 되게 연결이 많이 되고 사람들의 퍼셉션도 바뀌는 거거든요. 아 이게 시민혁명이었다가 아 이게 내전이구나. 이게 사실은 이거 하나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해리포터 전 세계 뭐 몇십 개국 언어로 몇 100개국 이상에서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검색어를 보면은 내가 만약 문화부 기자라고 한다면 그 기사 쓸 때 요거 하나만 애드하면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색어를 쓸 수 있고 이건 제가 이제 K-pop, J-pop 비교해봤어요. 한참 왜 K-pop 뭐 K-pop 인베이전 그래갖고 뭐 K-pop이 미국에 엄청 많이 진출하고 기사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요거 하나만 곁들이면 저는 엄청 그 기사가 풍부해질 것 같아요. 아 J-pop이 이렇게 뛰면서 떨어지면서 K-pop이 이렇게 좀 올라갔구나. 그때가 2010년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트렌드는 많이 이렇게 해보면 거기서 이렇게 의미를 좀 많이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오늘인가 미국 요새 또 대선 기간이어서 이제 금방이어서 뭐 힐러리와 힐러리가 셰리 샌디버그 그 페이스북 CTO보다 검색량이 적었다. 뭐 이런 것도 기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중에. 그러니까 검색량을 보면 관심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타임즈에서는 작년에 에볼라 한창 유행했을 때 에볼라 검색량을 해서 언제 이게 검색량이 높아졌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메르스를 한번 해봤었어요. 지난번에. 그때 메르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망자가 물론 당연하겠지만 사망자가 나왔을 때 검색량이 엄청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아 이랬구나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했던 건데 정말 요새는 뉴욕타임즈가 많은 좋은 예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뭐 네팔에서 이제 그 지진이 났을 때 뭐 이런 사진도 놓고 하고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때 많이 검색한 게 네팔 뭐 얼스케이크도 했지만 네팔 돕자, 네팔 헬프 이거를 많이 검색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분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나라별로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이게 네팔과 헬프를 같이 검색한 거를 지금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넣어주면 물론 이건 작업을 좀 더 하셔야겠죠.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만들 때 검색량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더 정말 풍성해질 것 같은데 이거는 많이 해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 트렌드는 어떻게 생기느냐를 이건 해보셔야 되지만 UI나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탐색을 주제로 여기서 탐색을 들어가면 검색어별로 비교할 수도 있고 또 한 검색어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갈 수도 있고요. 어저께는 아카데미 수상자 그 발표해갖고 어떤 영화가 그때 아니면 지난 한 해 검색을 더 많이 했는가 어떤 감독이 그것도 해갖고
기사를 쓰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큰 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질문 들어오는 거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대표성이 있는가. 근데 사실은 저희가 검색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할 때 샘플링 하잖아요. 구글이 뭐 한국에서 지금 검색량으로 봤을 때 샘플링 보통 우리가 이제 마켓 서베이 하는 그 샘플링보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대표성을 갖는 거에 대해서 뭐 자신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만 해도 저희의 검색 결과가 그렇게 되게만 좀 많이 달랐어요. 물론 구글 검색을 하는 사람들도 달랐겠지만 검색이 대표성을 좀 못 가질 정도 검색량이 아주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는 정말 검색량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대표성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검색 엔진을 2개 정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하고 달리. 근데 제가 사실 기자를 만나거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학생분들 만나면 구글이 구글은 한 50% 정도 검색 엔진 점유율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나 아니면 스포츠 이런 걸 더 검색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색 트렌드를 좀 더 안 해봐도 되겠죠. 아 네. 네. 일반 검색에서 잡히는 키워드인데 제가 지금 관심사를 구글 트렌드에 넣어봤더니 검색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네.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검색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트렌드를 할 만큼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트렌드가 좀 높아졌다 낮았다면 검색량이 많아서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자신이 없다. 네. 네, 분석하기에는 저희가 자신이 없다. 검색량이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았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트렌드 같은 거 분석할 때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구글을 쓰는 분들은 비교적 적고 또 특정 성별 같은 거 모르겠죠. 어쨌든 다른 편향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구글 검색 트렌드를 사용한다 했을 때 그걸 숨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검색량을 분석한 거다. 뭐 그 기저에 뭐 편향성을 내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구글 검색 트렌드라는 건 항상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예전은 되게 많이 차이가 났다고 생각했는데 검색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네. 네. 요거는 제가 어떤 기자분께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라. 확인해서 그 기사를 만들어도 되겠다 했더니 막 혼자 그 테러 지도를 만드셨더라고요. 테러에 대해서 얼마나 검색이 여태까지 이루어졌나 뭐 해갖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건 아주 굉장히 초기적인 그 트렌드 활용도일 텐데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공공 데이터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인데 이거는 저보다 앞으로 데이터 저널리즘 저희가 수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실 텐데 요거는 그분이 제가 커버하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합니다. 네, 이거는 구글이 그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가공하기 쉽게 그래프화 쉽게 만들어 놓은 그 페이지가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글 공공 데이터. 혹시 이거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구글 공공 데이터. 아싸, 이건 저만 알죠 이제. 네. 이거 구글 요거 하나는 예제를 먼저 들어서 이게 어떤 건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출산율이에요. 이게 기대수명. 이 데이터는 월드뱅크 세계은행 지표예요. 세계은행에서 공개된 지표를 갖고 저희가 시각화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지금 연도예요. 라이프 기대수명이고. 제가 연도를 보면 맨 처음에 여기 시작하는 게 아마 1960년대부터 바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수렴이 되는지 볼게요. 근데 여기서 뭐 우린 관심 있는 게 뭐 전체적으로 출산율 낮아지면서 기대수명이 높아지는구나 뭐 다 알죠. 근데 뭐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근데 이걸 언제 사용하느냐. 저희가 뭐 이게 여가부에서 이런 걸 발표하나요? 뭐 기대수명이 뭐 얼마나 높아졌다 이런 거가 여가부예요? 아닌가요?
복집. 아, 복집은. 그러면 보통 이제 스트레이트로 그냥 그것만 나오는데 저는 이거 하나만 연결하면 너무나 풍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코리아. 정말 이렇게 보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출산율 이제 뭐 저희 맨날 뭐 위기다 뭐 일에 대해 가깝고 가면 갈수록 기대 수명 되게 높아지고. 근데 뭐 우리는 일본하고 되게 또 많이 비교를 하니까 일본도 한번 볼까요? 근데 뭐 그래프를 이렇게도 보겠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나래비로 보겠다면 더 드라마틱해요. 우리나라 어떻게 확 변하는지. 70년대부터 바로 예, 앞선이 디그터건 이렇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색깔별로 저기 분홍색이 많잖아요. 분홍색이 이제 서브사하라, 사하라 이남지 아프리카거든요. 보통 그리고 뭐 이쪽에 빨간색 유럽 있고 파란색 이게 사실 한, 그러니까 아시아 쪽인데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저렇게도 보여줄 수 있고 이미 다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건 2013년도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계은행 지표를 매년 발표하지는 않아요. 이게 되게 아주 방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트렌드를 알 수 있고 새로 나온 거 하면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와 우리나라 진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나라 중에 하나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서 이거는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세계은행만 해도 교육 그러면 뭐 학교에서 학생 비율, 뭐 자퇴 비율, 뭐 선생님과 학생 비율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표됐을 때 여기 한번 들어와 봐갖고 어떻게 뭐가 달라졌지? 트렌드 보고 다른 나라도 한번 보고 하면은 굉장히 기사가 많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것저것 한번 해봤어요. 제가 시간 날 때 뭘 해봤냐면 제가 환경부예요. CO2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높은 건 아시죠? 그런데 뭐 줄이려고 애를 쓰죠. 전 세계 배출량은 이렇게 좀 증가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역에서 국가를 선택하면 국가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우리 뭐 또 비교를 어디랑 할까요? 미국? 중국? 중국은 이제 거기는 GDP 뭐 이런 게 우리랑 비교할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비교 수준도 어떻게 보면 소득 OECD 우리가 고소득 OECD 회원국인가요? 비회원국 OECD의 고소득 회원국이에요? 아니 일부만? 일부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실 제 목표 캐나다 예를 들면 그러면 다 하강 추세예요. 우리나라만 올라가요. 전 세계는 물론 중국 때문에 올라가요. 중국이나 뭐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뭐 CO2 배출량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어떤 게 발표가 났다. 그러면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가야 될 때가 멀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세로를 볼 수 있고 이것도 또 세로를 갖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그 포지션이 되어 있는지 또 볼 수 있고 우리 옛날에는 CO2 배출량이 되게 적었잖아요. 가면서 거의 이제 왔다로. 예. 이건 이제 OECD만 했고 이거를 만약에 아까처럼 전 세계를 한번 다 넣어봐요. 더 쭉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도 굉장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뭐 되게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쉬운 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클릭만 하고 XY 좌표만 하면 되고요. 많이 놀아보면 돼요. 그리고 환경부, 고용부, 뭐 재정부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시간 남아서 뭐 했냐면 요새 뭐 자살률 자살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죠. 이건 OECD 지표예요. OECD 갔다니 자살률이 이렇게 한국이 올라가더라고요. 자살률과 제가 세로축을 뭐로 놨냐면 기대 수명을 놨던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잠깐만요. XY를 제가 이쪽을 있는 걸 할게요. 그랬더니 이것도 그래프를 뭐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아 뭐 기대 수명이 올라가네요. 올라가요. 아 이건 일본하고 비교가 된 거고. 근데 제가 이거를 이 그래프를 아까 보고 되게 좀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자살률이고 저 위가 이제 기대 수명인데 저거는 이제 제가 몇 개 국가를 찍어봤어요. 우리 또 OECD. 이것도 시대로 보면 많은 나라들이 어디를 수렴하냐면
자살률은 줄어드는 걸로 수렴을 해요. 기대 수명 높은 걸로. 근데 우리나라 영 반대로 가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가 아까 말한 대로 그래프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저도 이거 조금 전에 찾은 거예요. 저기서 강의 들으면서 이걸 하게 되면 아 우리나라 진짜 전 세계 추세가 진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정말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살 뭐 할 때 하나 넣어주면 너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말 이런 게 뭐 환경도 많고 아까 뭐 에너지도 많고 여기 있는 걸 좀 다 놀아보면 저도 여기 다 한 번도 다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X, Y축 뭐 여성 뭐 아까 그 뭐 기대 수명도 뭐 남녀로 다 볼 수 있고 하니까 이 공공 데이터는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도움이 됐나요? 네. 아, 네, 다행입니다. 구글 어스는 이제 기존의 일선에 가서 보시면 지오 데이터나 지도 데이터를 갖고 이제 뉴스를 되게 많이 만들어.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위성 있잖아, 구글 어스. 그러니까 이거 구글 지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하이안이랑 지난번 태풍 왔을 때 전과 후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런 거는 제공을 옛날 거는 제공을 해요. 현재 거는 항상 구글 어스 들어가면 볼 수 있고요. 어떤 재난이 났다 그러면 저희는 항상 그때 옛날 거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거 쓸 수 있도록 전과 후를.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팔. 근데 조금 달라졌어요. 이 네팔 것도 또 죄송합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인데 지금은 이제 3D 입체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평면적으로 예전에는 보여주다가 지금이 네팔인데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전과 후. 예. 이거가 가능한 거면 왜 가능하냐면 옛날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쓰러지기 전 제가 만약 뭐 지진이 어제 났다고 쳐요. 뭐 아니면 지난주에 났다 치면 구글은 아직 업데이트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쓰러지기 전께 저희 스트릿뷰 있죠. 그거를 찍으면 돼요. 찍고 이건 가서 찍으셔야죠. 찍어서 매핑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를 공급을 할 때도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무슨 지진이 났다 그러면 특파원 보내잖아요. 그 사람이 이것만 찍으면 매핑하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평면으로 보여준 것도 다르고 이렇게 조금 이거 되게 큰 기술 아니래요.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정말 큰 기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활용하면 기사나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글 지도를 활용하면 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저작권 이런 거 그렇게 많이 민감하지 않아요. 써주시면 땡큐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구글 이렇게 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구글 얼스 같은 경우는 위성 지도를 저희가 어떨 때는 사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지도 구글 얼스를 보면 지역마다 밑에 소스가 나와요. 근데 그건 구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소스를 표시를 해달라. 그건 저희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 저작권을 존중해달라. 그것만 저희가 드리는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크라이시스 맵이라고 저 홈페이지 가면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거기서 어떤 사진이 올라오는지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구글 크라이시스 맵이고 요거는 기자분들한테 저는 계속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뭐 태풍이든 뭐 지진이든 우리가 많이 빨리 못 갈 때 여기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지도 이미지 사용 시 이렇게 표시.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영어를 많이 못하니까 그냥 구글 제공이랄지 아니면 여기가 만약에 구글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한다면 다른 거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 만들기는 저희가 엊그저께 보니까 어떤 분이 퓨전 테이블까지 언급을 하셔서 지도 만들기는 제가 여기서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다음에 있을 때 이거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데이터만 있으면 가공할 수 있는 툴을 다 주기 때문에 정말 쉽게 옛날만 해도 되게 코딩 작업이 들어갔던 거를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어디서 만들었던 건가? 어떤 분이 만드셨어요? 뉴스타파 거였네요. 저는 맛집 거를 만들어 갖고요. 맛집 거를 공유하고 있어요. 왜 만드냐면 제가 이제 언론사들하고 점심 미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일보 근처에 어떤 맛집 그 다음에 중앙일보, 뭐, 오마이뉴스, 이 근처에 한 다음에 중식 그러면 중식만 딱 떠요. 일식을 일식만 딱 떠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팀하고 공유를 해놨거든요. 그거 계속 쓰니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도 되게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번역은, 저도 뭐, 우리나라 말을 가장 잘하고 다른 나라 말을 뭐, 잘 못하기 때문에 번역 서비스가 정말 더 많이 발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흔 개 쌍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근데 99, 8, 90 하면은 8,000개가 넘죠. 예, 8,100개. 근데 이제 어떤 쌍들은 잘 되는 쌍이 있고 어떤 쌍들은 잘 안 되는 쌍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영어는 일단 그래도 읽는 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데이터가 많이 있을수록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뭐 하면은 뭐 러시아 지금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옛날에 뭐 어떤 요원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뭐 영국 발 기사도 보고 싶지만 사실 뭐 러시아 쪽이나 그저 다른 나라 기사도 보고 싶잖아요. 저 전혀 모르지만 그럼 그쪽을 찾아가봐서 여기다 검색 번역을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번역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저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만약에 갑자기 뭐 러시아 아니면 뭐 태국 취재하러 갔다. 근데 사실은 태국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그렇게 아주 좋진 않아요. 번역은 모바일로 다 다운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언어별로. 그래서 제가 전 여행 간다 그러면 제가 다운받는 게 두 가지예요. 지도 다운받고 언어 다운받아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갈 때 베트남어 언어를 다운로드 받고 지도를 다운로드 받으면 저는 네트워크 없이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보여줘요. 하면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취재 필수 무기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 지도와 오프라인 번역.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용하는 건 넘어갈게요. 단어를 넣어도 되고 URL을 넣어도 되고 텍스트를 넣어도 되고 이거는 다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얘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둬도 감지를 하는데 만약 정확한 걸 원하면 언어를 내가 설정을 해도 되고요. 근데 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검색 저희 구글 번역 같은 경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발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역시 구글 이러지 마시고 그걸 번역을 코렉션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번역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다른 나라 사람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렉션 해주는 거가 우리나라 언어를 정말 더 많이 제대로 정확하게 퍼뜨리는 거에 정말 일조를 해요. 그래서 사실 태국에서는 작년 1년 내내 캠페인을 했어요. 정부 주도 캠페인. 태국 언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 번역의 오류 찾기, 오류를 잘 코렉션하는 거를. 뭐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저는 그러거든요. 오류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 코렉션을 해요. 그게 나만을 위해서 아니면 이게 내 우리 구글 제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구글 한국 사람 이외 사람이 더 많이 본다는 거죠. 한영보다 영한보다 한영 한영보다 영한이 훨씬 더 많대요. 네 뉴스는 저희 뒤에 앨리스님이 와 계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팩트만 말씀드리면 구글 뉴스는 전 세계 뉴스를 다 포함하면 7만 개 뉴스 퍼블리셔들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그 안에서 보여줍니다. 한국 언어도 포함해서. 근데 한국어 이 UI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약간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희가 원래 그냥 검색 들어가면 여기 있잖아요. 그 여기 있는 뉴스를 들어가면 여기는 그냥 우리나라 것만 주로 나오고 나라 선택이 안 돼서 왜 나라 선택 안 됐지? 그러는데 그거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 뭐 구글 뉴스 여기 구글 뉴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게 뉴스 사이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이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나라별로 버전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르헨티나를 간다 그러면 아르헨티나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번역해서 보는 거고 브라우저를 크롬을 쓰시는 분 되게 많으시죠. 크롬은 저 위에 저 이제 디폴트로 트랜슬레이션 할 거냐 해서 이것도 저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뉴스를 많이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걸 누르면 그 앞에 어떤 게 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뉴스거리가 많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서 그것도 뭐 도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리미는 알리미는 아시는 분 구글 알리미 요거는 이제 학생 때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기자한테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기자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그냥 구글 알리미 들어갈게요. 구글 알리미는 그냥 웹페이지가 생성이 되면 알려주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이게 뉴스가 생성이 될 수가 있고 블로그가 생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나는 A 미디어 A 방송의 기자고 어떤 사람 B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예를 들면은 뭐 대선 아니 총선에 대해서 계속 한다 그러면 총선에 대해서
웹페이지가 만들어지거나 블로그가 나오거나 총선에 대해서 기사가 쓰여지는 게 있으면 저는 알림을 받고 싶어요. 왜냐면 나는 계속 그걸 곤두세우고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 알림이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림에 들어가서 그냥 설정하면 돼요. 여기다 뭐 총선. 총선을 치고 이거를 나한테 보내주는데 아 제가 이걸 영어로 해놨네요. 죄송해요. 이거 다 한글로 있어요. 이거를 나는 지금은 총선 기간 아직 멀었으니까 총선에 대한 기사나 블로그 나오면 그냥 하루에 한 번만 알려줘. 그럼 이걸 once a day. 근데 총선이 막 다가오면서 아니야 이거 생길 때마다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생길 때마다 해서 이거를 저한테 근데 제 메일 박스가 이거 오면 되게 많아요. 이것만 따로 메일을 하나 만드세요. 지메일은 1인당 10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알림이용으로 메일을 만들어서 여기다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생기면 이걸 크리에이트하면 총선이라는 게 나올 때마다 저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아 나 총선에 대해서 기사 이제 안 써. 끝났어. 그러면 지우면 돼요. 그러면 없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다른 타사의 출입처 기자 이름을 다 넣어놔라. 그러면 그 기자가 무슨 기사를 쓰는지 내가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부장이 데스크가 다른 데서 이거 썼는데 그럴 때 아 저도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기사 밸류가 없어서 안 썼다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 그래서 기자 이름 넣어놔라. 근데 저 거꾸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출입 기자 이름을 넣어놔요. 넣어놓으면 그 기자가 뭐 아니면 물론 이제 구글 유튜브 뭐 구글 관련된 키워드 넣어놓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다 이게 사람 관계인데 아 어떤 기자가 어떤 기사 썼다. 그런 기사 쓰셨네요? 좋았어요. 그거 아는 척해지면 되게 서로 또 좋고 해서 알림을 되게 많이 잘 써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아시는 거겠지만 말씀 안 드렸던 거는 저희가 검색에서 이렇게 따옴표 기능 아세요? 따옴표 기능은 원래 구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까 뭐 4대강, 예를 들면 4대강 수질 오염, 뭐 사업 가뭄, 뭐 사업? 문제죠. 문제가 더 많으니까. 이걸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생각하기에 아 4대강 사업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요게 가장 관련성 있는 거를 보여줘야지라고 이제 결과를 이제 줘요. 예, 뭐 비판 이게 가장 관련성이 높은가 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점 그대로 그 문장 그대로 원한다면 따옴표를 해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 사실 저는 교수님한테 학생들이 보고서 논문 표절했나 안 했나를 이걸로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따옴표에 놓고 해서 어디서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하는 거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좋은 거는 제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정말 그 검색기를 원할 때 따옴표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게 없으면 안 나오지만 있으면 나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너무 간단하지만 이거 하나만 할게요. 문화부 담당 기자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많이 잘 쓰는데 저희가 뭐 어떻든 전시회 해갖고 많이 하지만 그 작가 작품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와봤자 몇 개 작품 오거나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글 아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뭐 이런데 있는 작품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여기서 보여줘요. 근데 또 어떤 거는 기가픽셀로 사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 링크를 해놨던 게 이거였는데 안 되네요. 맞아요? 이게 바로 안 나오지? 리지가 안 나와요? 여기요? 네. 이거는 기가픽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작가 아시나요? 이 작가 누가 작가 이거는 다른 작가 건데 이걸 기가픽셀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건 타일이 깨진 거 이거 사실 가서 봐도 잘 못 봐요. 이렇게 가서 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예 아까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더 드라마틱했는데 이건 피터 브리게
저는 이거 어서 봤는데 여기 짧게 네. 여기 창문에 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가서 봐도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런데 뭐 있는지 아세요? 이런 안 봐 이런 저는 정말 이걸 보고 놀랐는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섯 명. 그러니까 이 작가는, 화가는, 이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렸는데, 우리 유관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 문화부 기자라고 한다면, 기사를 쓰고 설명하지만 이거 링크 걸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생생하게 독자들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가장 또 요새 제가 좀 이제 기자분들한테 좀 많이 한탄하는 게, URL을 안 거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고는 또 저도 들었는데, 요새 뭐 유튜브 어떤 동영상 소개해주는 거 되게 많거든요. 뭐 이런 동영상이 뜨고 있다. 설명 엄청 잘하고 스크린 캡처까지 딱 해요. 근데 URL이 없어요. 물론 그걸 또 검색해야겠지만 근데 그런 걸 URL 하나 걸어주면 어차피 온라인에서 보고 모바일에서 보면 바로 가는데 그래서 그런 아웃링크를 참 안 하는 문화가 참 답답해요. 그렇다고 그 안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독자한테 더 많은 편리성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URL 링크를 좀 걸자. 라는 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트 프로젝트는 정말 문화부 기자들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너무 유명한 그림인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붓터치를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 크랙 간 것도 보이죠. 네. 그리고 이것도 뭐 그러니까 옮겨다니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네. 그래서 이 아트 프로젝트도 기자 입장의 문화부다 그러면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했고 여기 모든 소스는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여기 링크에 다 있고요. 예,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아, 네. 간단히 다른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구글이나? 네. 4시까지만. 제가 구글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초록색 업체를 사용할 때가 지도를 초록색 업체를 사용하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지금 아직도 구글은 SK 쪽에서 지도를 받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게 원래 법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14년인가에 법이 개정돼서 예외적으로 이제 허락을 받고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SK 네. 쪽에서 받아 쓰고 있어서 다른 해외에서는 쓸 수 있는 그런 구글 지도들 기능을 많이 못 사용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를 좀 수정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승인을 못 받았어요. 승인을 못 받았고 저희가 뭘 원했냐면 구글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그 이 지도 맵 타일이라는 지도 데이터를 저희 서버에 갖고 가야 되는데 한국에는 저희는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센터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반출이 금지돼 있어요. 금지돼 있고 법규에는 그 해당부 장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겠죠. 장관의 이제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측량법이에요. 1960년대인가 70년대에 세워진 법인데 그때 당시는 아시는 것처럼 대동여 지도 갖고 나가면 완전히 이제 반역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디지털 지도, 네이버 지도 다 볼 수 있고 해요. 근데 구글도 원하는 지도도 구글이 원하는 지도가 더 디테일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검증을 받은 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SK가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건데 근데 그 데이터를 저는 갖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계속 지금 법 때문에 못 갖고 나가고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냥 국민 정서상 아마 승인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도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때문에 런칭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 지도 예를 들면 코엑스몰 가잖아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인도 지도가 다 들은데 다 있거든요. 뭐 교통량 지도, 뭐 사고 뭐 관련 지도 너무 많은 지도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한국에 런칭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구글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한국은 참 법규가 참 그런 나라니까 아 이런 건 좀 위험하면 런칭하지 말까? 괜히 한국은 예외 지역이 자꾸 돼버리는 거 그러면 혁신이야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되게 직원으로서 되게 안타깝고 그래서 그걸 아직 못 푼 문제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질문 그럼 한국에 서버를 두지 하는데 사실은 구글 지도를 한국 사람이 한국 지도
도로를 한국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다 사용하는데 트래픽 관리가 안 돼요. 저희는 안정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농담으로 뭐 지구 반이 날아가도 구글 서비스 돈다. 돌 거예요. 왜냐면 저는 병렬식으로 서비스 하거든요. 한국에 검색하는 게 일정 특정의 데이터 센터에서 오지 않아요. 나라 막 상황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빨리 줄 수 있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만 한국 지도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걸 두면 거기가 문제가 되면 완전 끝장나요. 그래서 저희 안정성 기준에 못 미쳐요. 그거는. 그 안타깝고 안타까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세 분만 집 받을게요. 네. 아 여기 예. 네, 감히 잘 들었고요. 아까 72초 대표 얘기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구글은 아, 구글의 목표는 뭔가요? 아까 저희 미션 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되게 구닥다리 같은데. 구글의 미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잘 정돈해서 사람들 잘 보여주자예요. 그거 그러니까 알파벳이 새로 생겼죠? 알파벳은 잘 모르겠어요. 어, 구글. 구글은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정보라는 게 여태까지 텍스트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디지털도 되, 뭐 영상도 되고 이미지도 되고. 근데 그게 꼭 지금 현재 디지털만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이 또 아날로그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 정보를 뭐 PC만 되는 게 아니다. 데스탑도 해주지만 뭐 모바일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뭐 한국이나 이렇게 네트워크 좋은 데만 해주냐? 아니다. 안 되는데도 해줘야 된다. 그래갖고 저희가 프로젝트 룬이라고 이제 열기구처럼 띄워갖고 인터넷도 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그 미션에 정말 모든 게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의 격차 없이 가장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길 원해요. 그게 뭐 개인적인 아까 도움이 돼서 내가 뭐 맛집을 찾는 데 도움이 됐든 아니면 우리 뭐 민주주의에 조금 도움이 됐든 그런 아니면 내가 좀 정보를 알아서 싸게 사든 가격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게 구글의 미션인데 사람들이 정말 저는 이제 구글이 저희가 미션 얘기할 때 아 모든 회사들 다 사원 있고 다 좋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미션대로 얘기를 해요. 뭐 이거 의사결정 해야 돼. 그러면 정말 두 명 있고 세 명이 미팅하다가 해서 야 이거 우리 미션이 안 맞아. 진짜 이 미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럴 정도로 그 미션에 충실해서 해요. 제가 아까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됐어. 예, 저기 농 여성 농민 운동하시는. 네, 저는 여성 노동 운동. 아 노동 운동.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강의한 좀 관계 없는 질문이. 인데요. 제가 어쨌든 그쪽에 몸을 담고 있는 이유로 항상 구글에 대해서 기업 문화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존중하고 어쨌든 이제 한 사람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노동자들을 본다라고 생각해서 늘 구글에 레퍼런스 품만 쓰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대체로 기업들이 보면 외국계 기업들이 특히 외국에서는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다가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 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네. 구글은 과연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구글도 비정규직을 5남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있는가 뭐 식사는 아주 맛있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이제 HR이 아니어서 그냥 사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뒷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뭐 구글에도 비정규직이라 저희는 이제 뭐그 컨트랙터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냥 느꼈던 거는 컨트랙터 분들이 임금이 안 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팀에 한분 계셨는데 저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노동에 3개월이라 그러면은 또 고용을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거는 사견이에요. 비정규직 해결이 비정규직을 없애라기보다는 비정규직이 정말 프리랜서만큼 돈을 많이 받고 하면은 저는 서로 좋겠다라는 게 저희 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조금 다르면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제가 HR 저희 HR 폴리시처럼 말씀드린 게 아니어서 그냥 사견을 말씀을 드렸게요.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화 부분에 있어서. 저 요게 구글이 세 번째 외국계 회사예요. 뭐 외국계 회사 다 좋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에서 나쁜 것과 미국에서 나쁜 것을 받아서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참 오묘하고 질 그런 거가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좀 다행히 제가 이렇게 겪어온 회사들이 다 그렇지 않은 회사인데 구글은 특별히 그렇지 않은 게 저도 왜 구글이 그런 거를 정말 유지하는지는 잘 비결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9년 됐거든요. 9년 전에 구글의 문화와 물론 지금 사람이 뭐 많이 커졌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 20명이었고 한국만 보면 20명과 지금 200명이 넘어서 제가 모든 직원의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 하나하나 다가가는 거 보면 저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저희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부터 달라지거든요. 저희는 만약에 한 사람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정말 구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들면 100% 확신이 안 들면 안 뽑아요. 안 뽑고 돈을 벌지 말자요. 근데 사실 그게 그 결제 쉽지 않아요. 세일즈 같은 경우는 아 사람 들어오지 3억이야. 예를 들면 뭐 쟤 들어오지 5억이야. 5억의 매출 낼 수 있다면 돈이 보여요. 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저희 식당 하면 아 사람 들어오면 다 돈으로 보인다면서요. 뭐 2만 원, 3만 원. 근데 그렇지 않아. 1년을 비워두고 제가 들어왔을 때 사장을 찾게 2년 동안 공석이었어요. 사람 들어오면 진짜 회사 달라지거든요. 되게 체계적으로 되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다는 게 뭐 구글식의 다른 표현이겠지만 구글에 정말 뭐 밸류에 핏한 사람이 없다라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자. 근데 나중에 정말 너무 좋은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뽑는 데부터 그게 시작한다고 봐요. 근데 그게 그 기준이 낮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낮추는 유혹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낮춰요. 돈 덜 벌지 뭐. 근데 그런 게 축적돼서 구글이 혁신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 예인데 이거는 녹음하지 마세요. 저 사실 구글 배지인데요. 이게 저 아무데나 다 돼요. 구글 사무실이면 전 세계. 저는 어디 놀러 가면 사무실 가요. 밥 공짜니까. 가면 자리 있어요. 그냥 앉으면 되니까. 그리고 하이하면 되고. 근데 그 문화가 가족을 같은 느낌을 정말 줘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런 자랑해서 죄송해요. 근데 저도 아까 이렇게 오피스 투어하고 이런 거 말씀드리면 기자들 만날 때도 그래요. 아 그래 너네 참 좋다 잘났다.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또 원하는 거는 우리 업계 평균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구글 들어와서 공짜 점심 생긴 데 되게 많아요. 구글 들어와서 마사지 생긴 데 되게 많아요. 저는 그게 평균 업계를 좀 높였으면 좋겠고 뭐 다른 것도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튜브가 들어와서 물론 되게 유튜브 힘들었어요. 처음에 실명제 들어와서 저희는 업로드 기능 다 막았어요. 사실 동영상이라는 게 업로드를 해야지 보는 건데 업로드를 저희는 못하게 했거든요. 실명제 때문에 댓글 달면 실명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말 비즈니스를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블로터에서 소셜 댓글이라는 것도 만들어냈지만 그런 것들이 묶여갖고 사실 실명제가 위험 판결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자랑스러워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구글이 하는 것 중에서 정말 옳은 가치를 갖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요. 이렇게 막 이런 게 나오면. 짧은 거. 짧은 거 하나. 예, 여기 여자분. 질문은 두 개 정도인 것 같은데. 하나만 합시다. 네. 먼저 얘기해보면, 지금 두 가지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들을 검색에 걸리게 해서 모으시는 작업이랑, 과거의 아날로그를 아카이브하는 아트인스튜트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형태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라고 하면 정말 앞으로 되게 오랫동안 이거를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 회사에서 이 아날로그 정보를 온라인에 옮기는 아카이빙 그 프로젝트의 전체 업무에서 어떤 비중인지랑 현재 진행 속도가 궁금하고요, 단순하게. 그리고 한 가지는 구글이 그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고 하는 담론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얼마만큼의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정말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 뭐가 다르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되게 한국에 와서 아니라 한국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달랐던 게 저희가 예를 들면은 컨텐츠를 저희도 이제 만약에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뒷단에서 만약에 그 임포트를 쉽게 하려면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베타적인 계약을 절대 안 맺어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예를 들면 뭐 국어 대사전인가? 제가 봤을 땐 그거 되게 사기업인 건지 아니면 되게 하여튼 그거 유일하게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구글에서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답답해요. 근데 구글은 계약을 맺어서 얘를 막 뭐 그런 거 사진은 그게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글에서 보여주고 똑같은 더 좋은 서비스가 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염려 안 하고 저희는 아직도 정말 더 많은 더 좋은 서비스가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독점이라는 게 구글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정말 다 오픈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다 오픈하는 것 같는 것 같아요. 네. 아 여기 한번 하나만 하고. 예. 전 질문 드릴게 너무 많은데. 하나만 네. 대표적으로 다 궁금할 것 같은 거. 네, 하나만 하라고 하셔서 조금 답변을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되게 간단한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넥트 저널리즘 스쿨에 이 길 후원하는 게 구글이고 구글은 뉴스랩, 펠로우십도 하고 근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왜 구글은 이 뉴스에 관심이 많고 왜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며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작은 제 개인적인 욕심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어뷰징 싫어요. 저는 속보 위주의 미디어 싫어요. 그리고 그런 기자들 만나면 안 됐어요. 뭐 본인이 하고 싶던 하지 않던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여기에 뭔가 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그 안에 있고 저도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의 개인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뉴스 검색하면 정말 화가 나요. 왜냐면 비슷한 게 제목만 밟고 하나 나오니까 그게 구글의 검색 퀄리티를 뭐 구글뿐만 아니라 검색 퀄리티를 떨어뜨린 거죠. 완전 못해. 근데 이제 시작점은 사실은 저는 이 대승적인 아니 회사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미디어가 참 안타깝다.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예를 비근한 예로 들면 저희는 이제 광고 정책이 있는데 애드센스 아세요? 뉴스 파트너들이 이제 광고 이렇게 우리가 광고 이렇게 실어줄 수 있도록 자리를 주는 거죠. 왜 우리나라 언론사들만 맨날 그렇게 블러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약을 어쩌죠? 이게 저희는 광고 정책이 어긋나요. 그런 데랑 뭐 광고를 걸면 그러니까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구글은 광고를 서빙 안 해요. 근데 하루 서빙 안 하면 사실은 뭐 보통 이제 그런 데서는 되게 큰 타격이 있어요. 그런 전화 수시로 민원도 받아요. 왜 안 했냐? 근데 그래서 저희는 광고 정책이 되게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광고가 예를 들면 무슨 이걸 광고하는 광고주가 바로 옆에 이상한 그 기사 나온 거 이거 거기기를 원하시진 않았기 때문에 그 브랜딩에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거가 광고주한테 해를 끼쳐서 돈을 버는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광고 서빙을 거기 안 들어가게 하는 거. 그러면 그날은 거기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는데 저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만 그러냐? 다 하는데 다 똑같다. 그래서 제가 저희 광고 정책팀에다 다른 나라 어떠냐 물어보면 우리나라만 그렇다. 그러면 저도 고민에 빠지는 거야. 왜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이런저런 거에서 되게 이제 이런 언론 환경 해서 좀 뭔가 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여기 이성규 팀장님을 또 한다 이런 고민을 막 하다가 기성 언론인을 바꾸는 건 더 어렵다. 예비 언론인을 먼저 바꾸자. 그래서 예비 언론인 과정을 작년에 만들었고 만들다 보니까 조금은 더 심화 프로그램 더 필요하다 그래갖고 이제 구글 펠로우십을 했어요. 그 펠로우십은 이제 호스트 미디어라 해서 언론사랑 같이 연결돼 있어서 저희가 또 언론사까지도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모델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작년부터 했던 거는 이제 그래도 기성 언론인도 필요하니 작년 5월달에 기성 언론인 대상으로 미디어 뉴스랩 서밋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의식 던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 하루 종일 이제 컨퍼런스도 했고 그건 올해도 또 할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개인적인 걸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저는 이 웹 생태계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희 사용자 같아요. 사용자가 뭐 검색하고 포털 들어갔는데 다 쓰레기만 나온다 그러면 더 그걸 찾겠어요. 아니니까. 그게 결국은 저는 이제 이걸 우리나라의 전체 생태계를 위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좀 기쁜 건 뭐냐면
제가 회사에 아, 이런 환경이어서 이런 걸 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회사가 너는 홍보가 그거 하면 뭐 기사 한 줄 더 나와? 아니면 뭐 이미지 좋아져? 뭐 좋아질 수 있겠지만 뭐 아니면 뭐 부정적인 기사 없어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다른 나라도 하면 되게 좋겠다. 막 이러고 그거 빨리 한 거 정리해서 다른 나라도 한번 같이 쉐어하자 하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작년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뭐 이러면 이제 작년에는 30명 했다가 올해 60명 하고 뭐 기간도 일주일 했다? 두 주 하고 뭐 작년에 미국 보내는 걸 한 명 했다가 올해 세 명 하고 이런 것들이 안에서 제가 밸류를 얘기하면 그걸 너무 좋다라고 하고 맞다라고 하니까 저도 더 신나서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회사 같지만 이상적인 회사예요, 솔직히. 네, 그냥 제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저는 솔직히 이래요. 구글에 되게 많이 얻어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뭐 네이버가 맏형이니까 얻어맞고 또 어제 뭐였더라? 어디도 맏형이어서 이렇게 한결에 구글도 저 요새 되게 불만 있는 거 있어요. 왜 구글세라고 불러요? 그거는 사실 뭐 애플도 그거는 사실 뭐 디지털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뭐 스타벅스 같은 것도 해당되고 삼성 같은 것도 다 해당돼요. 그냥 글로벌 기업 1개국 이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다 해당되는 건데 구글세를 불러요. 그러면 저 정말 뭐 좀 오피니언이 있죠. 그런 데는 근데 이제 맏형격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해요. 물론 이제 저 코렉션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고 제가 그 어떻게 구글이 그 가치를 지키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걸 아니까 개인정보 이슈가 생겼을 때 저는 솔직히 그래요. 구글이 차라리 이래 개인정보를 이 정도라도 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구글이 한 다음부터 로그인 요새 주명번호 요구 안 하잖아요. 구글 애초부터 안 했거든요. 왜 인증을 해야 되냐고. 막 근데 처음에 우리보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인증 안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근데 이게 다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글이 갖고 있는 방향이 물론 틀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 예전에 뭐 실수 그 개인정보 저희가 와이파이 데이터 이렇게 잘못 수집해서 뭐 실수는 바로 사과를 하고 안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 잣대가 제가 생각했던 것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구글을 신뢰하고 그래서 제가 구글을 9년째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원하는 질문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돼서 다른 나라 이 프로를 수출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또 더 많은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마무리 질문을 딱 맞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